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나 엄마를 보는데 마음이 너무 무겁고, 마음이 너무 짠하고, 세상에서 이렇게 답답하고, 이렇게 폭폭하고, 이렇게 환장하듯이 마음이 괴로울까? 어디서 오셨어, 어머니? 어머니 몇 살이세요? 68세요. 68세. 몇월 며칠이에요? 손이 안 멈춰지네요. 이 집에 관이 보여요, 관. 어머니, 관이 보여서 이 집에 초상이 난 지가 얼마 안 됐나 봐. 살아야 되나 죽어야 되나, 내가 어떻게 살 수가 있을까? 그래서 왔습니다. 엄마 몸을 보고 있으면 눈물만 나오고 한숨만 나오고. 얼마 전에 남편하고 아들을 키우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또 아들 하나 있는 것도 지적장애인이라 40살 먹은 아들하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나이 60이 넘어서까지 이 손에다가 물한 번을, 물속에 손을 넣고 개미처럼 일만 하고, 가족을 이루고 살았다. 자꾸 자기 연장을 갖고 뭘막 뚜덕거리고 막 짓고 막 이런 현상이 보는데 남편이 좀 키가 작지 않아요? 키가 작고 이렇게 몸집이 조금 많은 외모 왜소하고 그렇다고 말투가 말이 없어. 그냥 말이 없고 혼자 친구도 별로 없는 혼자 사키고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도 이랬던 스타일인 것 같은데 이 양반이 뭐 자꾸 이렇게 뭘 만지고 다루고 짓고 뭐 이러는 거 목수였어요 혹시?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고향에 내려가서 자기가 집을 짓고 다시 새 기분으로 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있는 거 없는 거다 털어갖고 고향에다가 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집을 다 완성했어요. 아니요, 거기다 부집에서 자살했어요. 아들, 그 젊은 아들도, 얼마 안 있다가 아들도 우울증 알았었거든요. 사회생활 잘못하고 그러니까 집에서, 지금 사는 집에서 한 3개월. 얼마나 무섭냐, 집에서 다 봤을 건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냥 모든 것이 손에 안 잡히고, 내가 여지껏 살아온 보람이 없겠구나. 자꾸 이렇게 신의 벌전이다, 신의 벌전이다, 그러거든. 내가 지금 두 가지로 느껴져.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은 내가 말해줄 건데, 엄마가 혹시 젊었을 때, 저 단지를 모셨던, 무슨 조그맣게 이렇게 모셨던, 뭘 모셔놨다가 안 되니까 버려버린 적이 있어요? 말해주세요. 젊을 때좀 그쪽으로 가려고 제가 좀 했어요. 그래서 자꾸 신의 벌전이다, 신의 벌전은 그래요. 인연법에서 자식하고 인연이 맞이하는 것이 자손궁이 비어 있으면은 자손이 태어나도 그게 내 마음을 내가 평생을 케어만 해주다가 볼일 못 봐. 이제 다 지나간 얘기잖아. 그래서 신벌전 때문에 이 집이 항상 풍파 우환이 있었고 평생을 엄마가 혼자 벌어서 다 케어를 해야 돼. 이게 무당사주기 때문에 그래. 엄마가 벌어서 엄마는 쓰지를 못하고 자식이 쓰든 남편이 쓰든 누군가를 맨날 평생을 케어만 하고 살아야 되는 이런 사주인데 집안에 또 이렇게 큰 우환까지 겹쳤으니. 저 때문에 죽은 거예요, 둘다 다? 그런 말은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말은 하고 싶지 않은데 그들의 발자겠지. 그들의 발자겠는데 이렇게 살면 뭐 하나. 내가 하루하루 사는 게 고통이야. 그 아이를 보면은 내가 있어야 쟤 밥이라도 또 주고 기저귀라도 갈아주지. 내가 없으면 저걸 어떻게 할까? 그 아이가 지금 엄마의 목숨줄을 잡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엄마가 이렇게 슬픔에, 한도 없는 슬픔에 그렇게 가다보면 엄마의 자체 생각까지도 전부 잘못돼서 이건 안 되는 거야. 지금 이런 뒤처리하라는 말도 안 나와. 지금 엄두도 안 나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고를 풀어서 내가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도 엄두가 안 나는 게 내가 누군가의 정성으로 빌어서 먹고는 살지만 나도 봉사를 해야 되잖아. 저승길을 가는 건 조상이야. 죽은 자는 다 조상이 되는데 이렇게 자살기로 해탈을 못하는 허공에 귀신이 돼서 떠도는 이 혼신들을 내가 남은 이들의 명까지 이어서 진짜 열심히 살고 내 자식의 명예 다할 때까지 내가 뒷바라지를 해서 가야 되겠다 이런 바른 열정이 생길 수 있도록 이건 내가 도와줘야 될것 같아. 엄마한테 감히 그 신벌전 풀어라, 뭐 동통상태산 풀어라, 이 지금 자살기들 해원해줘라. 형편도 그렇지만 감히 해줄 수가 없어서
제가 있는 재능을 엄마한테 조금 제가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할 테니까 제대로 한번 이거 그 집에 가서 유품 정리부터 시작해서 태워줄 건 태워주고 또 남이 써야 될 것은 그런 보관함에 넣어서 남이 쓸수 있게 해서 그 집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엄마는 길어 명이 엄마는 명이 기를 거니까 엄마가 지금처럼 열심히 살아온 것처럼 엄마는 살아야 돼. 지금 다 용기도 잃었어. 그러니까 이건 제가 지금 터치를 해주고 싶어요. 터치를 해주고 싶으니까 엄마가 그럴 마음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또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돌아가신 사람은 돌아가신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 되고 또 돌아가신 영가들이 그 세계로 49제를 거쳐서 그 중천의 세계를 가서 극락으로 윤회하고 이제는 아프지도 말고 좋은 곳으로 가셔서 좋은 빛의 세계로 가서 좋게 태어나라고 살아있는 사람이 해줘야 되는데 그런 여력이 없기 때문에 이건 제가 조금 해주고 싶어요, 엄마. 제가 무엇으로 보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살아주는 게 보답이야. 건강하게 살아서 우리가 하늘이 허락하는 날까지 열심히 살다가 또 누군가는 한 번은 가야 되잖아, 돌아가야 되잖아. 그럴 때까지 좋은 생각으로 가셔야지 자꾸 슬프다, 억울하다, 분하다, 나는 왜 이래. 나는 무슨 벌전이 많아서 나는 무슨 사주가 이렇게 더러워서 사주가 세서 이렇게 탓만 하고 산다 그러면 오는 복도 안와 엄마. 엄마는 지금 책임감 있게 살아야 돼. 그 자식은 엄마밖에 없어. 생명줄이야. 그 자식이 생명줄이 엄마야. 그렇기 때문에 엄마는 지금 정신줄 놓을 시간도 없어 사실은. 그래서 슬픔에 빠져 있어서 내 탓을 하고 그럴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용기 가지시고요. 이거는 엄마 나를 잡아서 제가 엄마 그런 살들을 풀고 그런 법전을 풀어서 죽은 사람 살리는 기술은 없어. 근데 산 사람 잘 살게 할수 있는 기술은 나한테 있어.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도와줄 거니까 엄마 그렇게 하셔서 용기 가지시고 엄마. 나도 엄마처럼 정말로 이렇게 정말로 어떻게 사람이 살면서 이렇게 이런 운명을 타고났을까? 엄마가 간절한 곳에는 다 기회가 또 온대. 엄마가 이렇게 간절하게 정성을 들여서 엄마 남은 인생. 지금 노후지만 이런 저더 이상은 불행한 일이 안 생기도록 그 영가 혼신들을 잘 천도 발언해서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도록 용기 줄게. 상해하자고요. 상해해서 날 잡아가지고 엄마 그때 내가 준비물 하라는 걸 갖고 오세요. 그래서 제가 이걸 꼭 해드릴게요. 토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삼살방해를 건드리거나 그 해에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것을 이렇게 늘리거나 그러면은 인다리를 놓을 정도로 무서워요. 그래서 뭔가 새로 집을 짓거나 또 방향이 틀렸거나 했을 때는 이런 무속집에 점집에 찾아오셔서 아르마리를 하시고 예방을 하시어서 하는 것이 여러분한테는 재산을 더 지키는 일이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